축 복을 전하습니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십시다 uh,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매일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 오늘 이한날또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을 되기 바랍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침 시간마다. Uh, 우리 어르신네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잘트이지 않을 것인데 찬양대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일부 찬양대 경의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마무리할 것인가? Hoy es el domingo, pero bien? Uh,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확신 가지는 것이 제일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Palabra, 아, 이번 주 안에 에... 이제 내일 모레 되면은 또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Pasado a ñ a n a tenemos e culto de Año n u v o 새로운 2020년이 시작되어지죠. comienza el año 2020. 모두가 기대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os e s p e r a con ansias y t a 가장 잘 시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지고 확신 가운데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El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Cada año el culto de nuevo año. 또 첫째 주간 두째 주간 걸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항상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Y la y el culto de 가장 중요한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것만이 확실한 것이니까. 특별히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요 <목소리> 어, 그런데 한 가지 어, 강고 드릴 것은 송구 어, 영신 예배가 9시에 시작됩니다 <목소리> 어, 작년까지는 우리가 11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땡 되면은 신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1 1 1 2 물론 중요하죠. 신년을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딸미가 있습니다. 왜 시간을 앞당겼냐 12시 딱 치면은 그때 딱 하지 이야기합니다. 음, 그는예배하고 말씀 붙잡는 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아, 그러나 꼭그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 본부 전체 원단 메시지가 어, 31일 날 7시 반에. El mensaje de la sede central comienza a las 7 y media. Y cuando termine el primer culto terminará como las 8.40, 45. Y ahí entramos al culto de las 9 de la noche. Espero que recuerden que no haya malinterpretaciones en este momento. Y también el nuevo año, el mensaje que tenemos y también 의 culto. 우리 정기 주일인 1월 첫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primera semana de digamos estas este tiempo de celebrar este año nuevo. 그리고 1월 1일 11시에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 2강이 있고요. Y también segundo culto de lectura que vamos en primer año del año nuevo primera lectura segunda.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에 우리 교회 자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algo, algo 먼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되십니다 아, 특별히 2020년을 시작하는 시간들 속에서 말씀으로 어, 답을 얻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0 1 9년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힘드셨습니까 행복했습니까? Fue cansado, 거짓말하지 말고 한번 해 보십시오. No 힘드셨습니까 행복했습니다. Fue cansado o fue bueno.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Si quieres a eso ni tal aquello, ¿no? Uh,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l Señor dijo así. 우리의 eh, 생각대로 우리의 열심히로 하면은 힘들다 말씀했어요. Si lo haces a o tu pensamiento y a su esfuerzo será cansado. 그데 내게 오는 자는 쉽다 했어요. Pero los que vienen a mí será fácil. 가볍다 했습니다. Será ligero. 행복하다 했어요. Será de gozo.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로 마태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 Todos los que están cargados descansad, venid a mí y yo os haré descansar.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Porque el versículo 30 dice que mi yugo es ligero, carga mi carga no es, carga, no es 여러분, pesada. 여러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Ustedes pueden tener muchas dificultades y problemas en el transcurso de 그러나 그런 문제들 속에 여러분은 시워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합니다. Pero dentro de esos problemas t e n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필리포 4장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이나 염려하지 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l Señor dijo as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por nada 하나님께 아래라 말씀하니다

este p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져. 우리 특별히 레먼트들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Y aquí están los remanentes especialmente. 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레먼트들 일명 하나같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Todos los siete remanentes igualmente ellos tuvieron la respuesta dentro de los problemas.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어. Los que no ven el plan de Dios dentro del problema dice que el problema mío es el más grande. 다른 사람 암 걸리는 것보다 자기 감기 걸리는 게더큰 문제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Que el problema de su gripe es más grande que el problema del cáncer de otra persona.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동안에는 그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없는 것이죠 다이슨 원수의 목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Sino v i o c ó m o Dios le ponía todo ante sus ojos. 오늘 이 자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Es p e r o q u e hoy ustedes abran sus ojos para ver el plan de Dios.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Sin duda Dios está vivo. 그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 것입니다. Y a ú n todavía está junto con nosotros.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여기 있느니라입니다. 보서의 제목은 오늘 여기에 나 있어요.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로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Dice por tanto mi pueblo sabrá mi nombre porque causen aquel día porque yo mismo que hablo he aquí estaré presente. 여기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현재 문장입니다. He aquí estaré presente significa que está en el presente. 과거문이 아니고 현재문이

아브라함을 극히 문축했어요 Abraham. Abraham, Abraham.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나이다 이야기했어요 출애기 3장에 보면 모세 앞에 떨기나무 불꽃 어,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어요. 그걸 보기에서 모세가 떨기 나무 가까이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 요 그때 모세가 대답했던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 이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s a 데그약그 옆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성경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목소리>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목소리> 그때 이사야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목소리> 높이 들린 보자 보였고 그 좌우에 스라들이 모세신 것을 보였습니다. Vejo acá cómo estaba levantado este, el lado y el otro lado.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그 주변으로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Dijo que vio el trono celestial, vio los ángeles m o v i l i z á d o s Y fue Dios que le dice así. 내가 누구를 보낼거야 A quien yo enviaré.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Dice, m e aquí, envíame a mí?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느니라이 말이에요. Y eso lo que significa, a e, e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반응이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Esto?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Estoy aquí,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스미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5절,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vemos en versículo 4, y adelante. 바로 너희들이 가그의 애굽에 거주하고 있을 때그때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Yo estaba c d e s c e n d i v a Egipto en tiempo pasado para morar allá y así lo cautivó sin razón. 아스루가 너희를 핍박하는 현재도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Yo estaba cuando tú estabas cautivo a <목소리가> o s i r i a 바벨론에 잡혀 가서 내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때에도 여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Estaba e cuando tú estabas cautivo a Babilonia y Babilonia estaba hablando mal de mí. 무슨 말입니까? 게시니 i 카시오 가그와 현재 미래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pasado, presente, futuro, estoy. 나는 너희들의 그 탄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 말이에요 yo estoy siempre, en 너희들의 시간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estoy 있는 것입니다 para estar junto 그것이 무엇입니까 eso?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 v a i n 내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Es 그것은 바로 임만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가그가 상처 되지 않아요. Si Dios está junto con nosotros, nuestro pasado no es é a cicatriz. 많은 사람들이 과거 상처에 매여 가지고 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m u c h a s personas viven dentro de su pasado en la cicatriz y no pueden salir de eso. 미래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요. 이따 뽀꾸뽀에 pensar en su futuro.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Pero dice l a palabras, he e s t é d o yo. 과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Gastan 그 el pasado está junto con. 그렇다면 그 과거가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Entonces ese pasado no é s cicatriz para ti. 현재 어떤 문제를 당했든지간에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아요. No importa qué problema tengas, presente. No vas a quedar desalentado.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s l Señor está c o n t i 미래 두려하지 않습니다. No temes el futuro tampoco. 내가 여기 있는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s yo es aquí e s t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 <목소리>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19년 주님이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라하면 함께 하셨어요 2020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0, aún no está. 미래도 주님이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Pero dicen, el aquí, yo 그러면 이 축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티끌을 틀어 버려야 합니다. So, del polvo. 오늘 일절이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o

티끌을 틀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한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모든 티끌들을 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No has 2019, 여러분을 얽매이고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틀어버리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sta libertad. 2020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틀어버리세요 antes de 2020, todo este 뭔가 모르게 여러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틀어버리세요 si algo que te a g a r r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que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no hago lo que yo 진짜 해결된 것이 자유입니다 lo que ha sido de es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틀어버리고 진짜 해결된 그사실 붙잡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내 힘을 내힘지어다이스 이것은 네가 가진 힘, 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너의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낼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절에 말씀하고 있죠 스티커를 틀어버리라 그리고 내 목에 줄을 마지막에 보면 은어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에 스스로 풀지 어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목에 줄을 푸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각 줄을 달아놨죠이절 그게 보면은 마지막에 내 목에 할때 위에 보면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입니까? 너 이절 거개 보면 이라고 이랬어. 각주가 달려 있는 것이 나옵니다. <목소리도> 밑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게디스 리 불렸도다 했어. 내가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 놓았으니까 일어나 해치기만 하면 된다란 말. 내가 esto. 스스로 풀기에서는 안 되죠.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No 우리는 뭔가 모르는 많은 생각에 얽혀, 얽혀 있고 요 많은, de 많은 que nosotros 말들에 nosotros 얽혀 있습니다. 틀린 생각들에 너무나 을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면서 6장 2절의 말. 에 proverbio 6:2 씁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도다 했어요. Se porque lo que tú has hablado tú mismo te has atrapado.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De verdad, aunque comiences el día, como no comiences con t u p r o p i o p e n s a m i e n t o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Por eso es que no funcionan las cosas d e tu vida. 여러분, 내가 이 생각까지 하면 되겠다. 그 생각들을 내에놓으시길 바랍니다. Si dices, 하나님 이 주신 생각으로 그 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ue ese día con el de Dios.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얽혀요. 내가말하는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우리는 eso.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는그 es 우리 매일 매일을 삼서 오늘로 기도 수첩을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면 하면분명 그게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묶어버린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쓸데없는 선입견들로 스스로 묶고 있고요. 또 사람 관계에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남들로 체면으로 우리 스스로를 묶어 놓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축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도요. 자꾸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는 것도 내 기준으로 보고요. Sempre lo veo con mi propio estándar. A mí también me veo con mi propio estándar.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내 기준으로 봐. Y veo a o t r a p e r s o n a con mis propios estándares. 다 잘라 버리아. Y todo lo quiero cortar.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 pero nuestro estándar es Cristo. 나 el 자신을 evangelio. 볼 때도 복음으로 봐야 되고요. Que con el evangelio t e n e o que ver a o t 나,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con 합니다. el evangelio tenemos que ver a otras personas con estos 이 ojos. 이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봐야 solamente 합니다. hay que ver si t i e n e la vida de Jesús o no. 여러분 복음 믿다면은 끝나버리 겁니다. Si tienes el evangelio terminó todo ahí. 요 6절이죠. Eslo vemos en el versículo 5, 6.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Que Dios mismo hará todo.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 정말로 예수 생명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잘다내주시기 바랍니다. Todo que 그리고 여기 보면 스스로 네목에 줄을 불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힘내 사람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 말씀처럼 일어나기만 하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기만하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6 1있기만하에 일어나기만 하면 됩다이 말씀처럼 니다 이사야 61장 1절 물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헤쳐 놓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pues, 있는 그래서 그렇니다 no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말씀했어. 이 안에 가기 전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다잘나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잡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no no, no 그 주셨다 했음. 자 아들을 아끼 우리 에게 모든 것다 주셨다 했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A Cristo, 여러분 ¿no? 모든 것다 가진 것입니다. Entonces, todo.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어요. Cosa no puede 정말로 모든 것 티끌조차도 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De este polvo.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는이라 말씀하셨죠. Y dijo aquí, yo aquí.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Para de esta que vivir la vida de un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증인의 삶을 이라 번째 파트 살아가라입니다. 7절부터 1 0절에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r u 7 a 10, a l a algo m u importante. 특별히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que trae alegres nuevas, el que anuncia la paz, que trae las nuevas del bien, el que publica s a l v a c i ó 그러면서 시온을 냉아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이 아름다운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복음성과도 나오잖아요. 복음 찬양으로도 이 우리 복음송가도 나오잖아요. 이 노스도 때에스 구차 모에 이다 나데 여기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o? 우리가 복음의 맛을 누리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Este gozo, este sabor, de este ¿cómo lo 마치 전쟁에서 전쟁을 끝내고 승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 진영에서 기뻐 가지고 그 결과를 알리는 전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장사의 3장에 영원한 저주장의에 영원한 저주리는 끝나버린 겁니다. 3, uh,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 우리, 우리는 끝나버린 de 것입니다. 사단이 no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가 있습니다. s a t a n a 는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Molde,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입니다. Del 그리스도께서 Señor.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Todo.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Y lo que nos ha dado es el 그래서 칠절에 보면 평화를 공포하라 말씀했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라 말씀했죠. Trae las nuevas, nuevas del bien 또 구원을 공포하라 말씀하고요. 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씀했습니다. Y que Dios reina.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엘리반겔이 이렇게 디오스 레이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El evangelio, Dios reina. En otras palabras es Emmanuel. 이거시 바로 천국 복음이죠. Yeses la bendición del evangelio de este cielo. 임마누엘은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 Emmanuel, los que lo ha recibido, Dios está junto con ellos. 그래서 천국 관계자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Por eso vivimos ya una vida de este reino.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Los sin crederlo sin t este fondo del reino. 그래서 지옥 관계자들은 지옥 배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este fondo del infierno.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인도 다스림을 받게 되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Los que están en Jesús, no para ellos.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 해방시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통치하심을 받습니다. Porque de Dios, hemos el de Dios. 세상, 지옥의 건세, 사단의 건세, 죽음의 건세, 근세, 저주의 건세에서 다스름을 받지 않습니다. No la autoria, satanas, del y del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름을 받습니다. Hemos sido ahora ya por la, el de vida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Y de ahí sale gran gozo. 그리고 오늘 팔 절에 십 절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열방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출애급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에 보면 4등의 1장 8절과 같은 구조입니다 8, 10, tiene la en 1, 8 4등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에게 임하시면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제로 보십시다 너 예루살렘에 항폐한 곳들아 말하고 있어 10절에 보면 열방의 목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거룩한 팔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4경 1장 8절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듣고

출애굽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이 일들을 그대로 여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차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생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의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던 나오지 아니하리라 출애 이야기가 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구원 사건임을 알고 계시는 니다서 <목소리>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소리> 그래서여러분들습니까

지옥의 근세에서 떠나시길 바랍니그 그 가운데서 나올지에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면힘 빠질 때마다 나는 또날 지어다 또날 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no i r a m 여러분 제와 상관없어요. No t e e 가 상관없어요. p e g 상관없어요. 상관관계와 상관없어요. Ya no tienes este muerte de e e 여러분 그럼 그런나 전극거리를 주시게 돼 있어요. Dios ha dado los testimonios y la evidencia e tu vida. 12절의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생하시며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축소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que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서 친히 담당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담당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십이 절입니다. Tu 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Ni e r e 여러분 그 어떤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배경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No nada, verdad, de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기를

그러로 다라는 말입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말씀했죠. 오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을이록 더럽히도다 했어요. Y 이 a m b i 이 n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이 없습니다. p 이 e s en c 이이이 q u 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해 저런 받는하나님이 아닙니다. 옛날 고대 전쟁에서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정복한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그 정복당한 나라가 숨기는 우상을 조롱했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숨기는 하나님을 조롱했어. 곤 오늘 오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롱받는다고 조롱당하시는 분이십니다. m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란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이 말씀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보금만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전 고 솔라멘테 아 페르센 아레반겔리 여러분 복음 누리면 성경 쓰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Como dicen así. Uh,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것 이거 해놓고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래요. 메이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브라 내가 이거는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 도 이게, 이게 정리할 게 많은데 그 해놓고 내가 예배 드리러 나가겠나 uh, 여러분 몰랐을 그런 거예요. Pero es, dices esto no sabes. Uh, 여러분 정말로 복음 누림만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돼 si 요이 안에 모든 것이 다준면그 모든 것 복음 누림에 장애 되는 것들을 모든 것이 것이 다준어요 여러분 요 하면 그 안에 모든 모든 것이 다 준비돼 있어요. 정인으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Dios no una vida de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이라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시간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라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Por de 나는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2019년도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이 또다비 아온 또 스타스 운도 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20, también, junto, 이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응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인의 de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